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 관계로 휘장을 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령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령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JVM입니다. JVM 같은 경우에는 약국의 조제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조제 자동화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의 자회사인 상황입니다. 의사나 약사가 환자의 처방전을 입력을 하기만 하게 되면 약제 포장부터 재고 관리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데 병원 전체의 약제 관리 시스템인 인디팜까지 생산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때 매출액은 3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2%가 성장을 했는데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출 쪽에서의 성장이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이 부분이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조제 자동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나 유럽 쪽 이쪽에서 인건비 증가가 계속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미국의 인건비나 약사가 부족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JVM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18,000원,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국 조제 자동화 시스템 제조 업체인 JVM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어제 양시장 모두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전일 미국 시장은 휴일이어 휴장이었었고 반대급부로 이제 내일이 우리나라의 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제 그제 이틀간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 했던 것들 일시적인 차익 매물들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중국의 6월 1일부터 소비 봉쇄령 해제에 따른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을 좀 노려보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